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물리치료사로 돌아온 GPT입니다. 아, 오늘 영상 제목과 같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인 거북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의 정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의 목은 원래 옆에 보이시는 것 같이 C자 커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무게의 하중을 받는 것을 완충시켜주기 위해서 C자 커브를 띄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현대인들의 경우 주로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좌식 생활을 많이 하거나 컴퓨터 업무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 특히나 가장 큰 원인은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높은 베개를 베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일자목과 거북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자 커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목의 커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목이 앞쪽으로 조금씩 나가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자목입니다. 경추가 C자 커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C자 커브를 띄우고 있던 경추가 앞으로 나가다 보니 목이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일자 형성이 된다는 건 자체는 경추에 있는 디스크 자체를 압박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목이 일자로 만들어질수록 일자로 그대로 압박받는다는 뜻이겠죠. 그 상태에서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일자목 상태에서 목이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역시자 커브가 되는 거겠죠? 자, 제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면요, 올바로 서 있는 C자 커브에서 일자 목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거북목이 형성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거북목의 형태입니다. 평상시에 서 있을 때 제가 조금 과장을 보탰지만 진짜 심각하신 분들은 이 상태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 내 자리에 있어야 되는 목이 앞으로 1cm씩 나올 때마다 1cm당 우리 목이 받는 부하는 2kg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연부조직 또는 여러 가지의 근육이나 인대조직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올바로 활용을 못하는 뒤쪽에 있는 조직들이 그거를 조금 뒷받침하기 받기 위해서 가슴근과 이 앞쪽에 있는 목 근육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겠죠.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이 구부러지게 되고 하이포시스, 등이 굽어진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겉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통증도 너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게 되시고 나중에는 정말 너무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까지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겪고 있는 이 거북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좌식생활 심하게 오래 하지 말고 50분마다 일어나서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시는 습관, 그리고 핸드폰을 안 보는 게 방책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상 핸드폰을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볼 수가 없죠. 핸드폰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자, 나중에 정말 심해지고 심해져서 견인 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치료하시다 보면 돈도 많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오래 기간 동안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돈, 시간,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3분 만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칭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운동법 3분 안에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따라해 보시고 설명을 위해서 제가 상의를 탈의해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 앞쪽이나 가슴 쪽이 굉장히 단축되고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죠. 타이트해져 있는 이 근육 조직을 늘려주기 위해서 해야 될 스트레칭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근육이 있을 겁니다. 튀어나와 있는 근육 보이시죠? 자, 이 근육이 바로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목 앞쪽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개를 옆으로 해주신 상태에서요, 이 흉쇄유돌근을 검지와 엄지로 간단하게 주물러 주시고 반대쪽도 검지와 엄지로 살살살 주물러 주는 습관이 좋습니다. 자, 살살 세지 않게 주물러 주셨다면 이번에는 근육 끝이 끝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 끝나는 지점 양쪽 손을 올려주신 상태에서 고개는 위로 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손은 밑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손은 밑방향, 고개는 살짝 위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턱도 들어 올리는 거지만 목이 늘어난다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돌려서 끝나는 지점 쪽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러시면 이 흉쇄 유돌근 쪽이 굉장히 스트레칭 되면서 시원해지는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괜찮아졌을 때쯤까지 충분히 해주시면 되고 1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두통, 목 결림, 어깨 결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후두하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후두하근이라는 위치는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움푹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움푹하게 들어가는 옆쪽으로 해서 이쪽이 바로 후두하근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스트레칭을 많이 풀어주셔야 통증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싸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스트레칭해주시면 통증 경감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세 번째 운동인데요. 이것도 정말 간단하고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는 바로 이 모서리 구조와 같은 이 구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타이트해져 있는 가슴을 시원하게 늘려나게 해주고 또한 등 쪽에 있는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께서 통증 경감도 거북목 감소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본론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곳에 손을 양옆으로 벌려주셔서 90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턱을 살짝 당겨주시면 너무 과하게 당기지 않으셔도 되고 턱을 잡아놓는다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턱을 잡아놓고 내 몸통을 그대로 살짝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서리 쪽으로 내 몸통을 조금 보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주시고요.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그시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턱을 당기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어주시고 8초에서 10초 정도 활용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심화가 정도는 팔을 살짝 대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위로 쭉 올렸다가 밑으로 잡아서 당겨주실 때 가슴 열면서 뒤에 있는 날개뼈를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럼 등 근육이 활성화되거든요. 자, 턱 잡아 당겨 놓은 상태에서 올렸다가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가슴 잡아 당겨주면서 견갑대 잡아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굳이 벽이 아니어도 할 수 있으니까 90도를 잡아놓고요. 그대로 팔을 올리셨다가 가슴을 열어주면서 견갑을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쭉 위로 올렸다가 가슴 열면서 견갑을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몇 번 활용하시다 보면은 가슴 쪽도 스트레칭이 어느 정도 되고 등 쪽 근육도 많이 활성화되는 느낌을 느끼셔서 거북목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동작이 헬스장에 있는 랫풀다운이나 턱걸이 같은 동작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사실상 집에서 따라하면 쉽게 3분이면 다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씩 꼭 해보시고 거북목에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운동하시는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G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